이 덩치가 끝내. 이건 좀 어이없네. 칼리스트 프로토콜 시리즈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봐,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냐니까? 억제제야, 진정해. 감염 속도를 늦추려면 치료해주겠다며? 해줄게. 대신에 네가 날 도와줘야 돼. 괜한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 좋아, 내가 뭐라면 되는데.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럼 이게 뭔지부터 설명해봐. 기록을 봤으면 유로파일에 대해 알 텐데. 씨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테러 때 있지도 않았는데. 다니는 있었지. 정말 진실이 알고 싶나? 저 말해! 그래? 뭔 짓이야? 원하는 걸 줬지. 지식이라는 저주. 코어를 다니와 연결했어. 아직 동기화 중이니까 기다려. 다니의 기억이 전송되고 나면 네가 품은 모든 질문에 해답이 되어줄 거야. 좋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걸 사용해. 해독제를 합성해야 돼. 샘플은 소장의 알파에서 채취하면 되고. 소장의 뭐? 이 광기의 목적지지. 멍청한 프로토콜. 처음 전염병이 돌았을 때 피 실험자 제로한테서 특이점이 발견됐어. 병원균을 진정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거야. 놀라웠지? 그래, 기록에 있었어. 더 강력해졌다고 했지. 맞아?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였던 거야. 오. 하지만 아르카슴 멸균 과정에서 사망하고 말았지. 소장은 전염병이 발생한 그때의 환경을 재현하려는 거야. 피실험자 알파를 제로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교도소에 바이러스를 뿌렸다고? 진화는 연구실이 아니라 자연에서 발생한다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혼자가 아니야. 배후가 있어. 인류를 인도한다는 목적 아래 수세기 전부터 존재해왔지. 잠깐 깨어나고 있어. 조심해. 해독제엔 알파의 순수한 정수가 들어있어. 그게 바로 소장이 찾는 모든 것의 열쇠고 가장 원하는 거야. 그럼 넌? 혼자 도망칠 생각은 없어. 내 책임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우리가 찾던 걸 다 알았어. 끝을 내려가자. 아이고. 좀 어때? 속에 있어. 내 자리 뺏으려고. 좀만 더 버텨. 다 왔어. 이게 뭐야 도대체? 아이고. 그럼 계속 가자. 클릭 소리가 뭐야? 저 예. 소면 안 돼요. 오케이. 방금 봤어. 보다니 뭘?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들어오자. 진짜? 얘기 좀 해. 이게 뭐야? 엘리베이터를 타면 탑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럼 탑으로 위로 가자. 탑 위로 가자. 엘리베이터 음역? 없네. 야! 어? 아까 어떻게 됐던 거야? 로봇이 달려들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말로가 치료해주겠다고 했어. 그 말을 믿어? 이 방법뿐이야. 그래. 그러게요. 오, 멋있네. 하. 이게 다 뭐지? 확실히 유재희 씨는 아닌 것 같네. 이게 뭐야? 그럼 누굴까? 아, 이쁘다. 오, 여기 무슨 일이 있었어? 던컨 콜 어디야? 던컨 콜. 오늘 밤 교도소가 잠에 빠지면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할 것이다. 말러의 실험을 자연 환경에 풀어놓을 것이다. 이제는 행동할 때가 왔다. 옳은 것은 바로 나다. 컴퓨터, 칼리스토 프로토콜 개시. 오. 기다려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말라.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가잖아. 거의 다 왔어요. 그 포식 생물을 이해하고 제로처럼 통제할 수 있다고요. 시간만 좀 더 있다면. 아니, 유로파에서 벌어진 일은 비극이었죠. 개시였지. 아, 아직 없어. 오케이. 가자. 멋있네. 저도 그런 문이 있으면 좋겠어.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뭐야? 와! 다니? 다니, 어디 있어? 어, 이거 맛이 나 이거 맛이 있었는데? 아, 다니의 기억이요. 기억이요. 연구실 중 한 곳에서 희석된 실험 샘플을 주시오. 코리, 여기 블랙 아이언에서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게 된 이유이자 비극입니다. 맞아 맞아. 게임 시작할 때. 와, 이거 봐요. 멋있는데? 약국. 길거리 음식. 모텔. 오케이, 굿. 멋있는데? 도그 박스. 이거라. 저길 봐. 뭔 기계 소리야? 제이코, 저길 봐. 보이냐고? 아. 제이코, 안에 뭐가 들었어?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야. 그만해. 그냥 일만 하면 돼. 오우. 우리 나편놈이었어? 이건 우리 때문이야. 왜 마스크 없었어? 젠장, 널 지켜주려고 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유로파 사건은 테러가 아니었어. 영상은 조작된 거였어. 블랙 아이언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시험해본 거야. 둘 다 우리가 운반한 화물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
내가 이 모든 걸 막을 수도 있었는데. 아, 너 잘못된 선택을 했어. 이 모든 걸 어떻게 되돌릴 거야? 아, 제이코, 그러지 마. 제발. 가자. 할 수 있어. 난 못해. 할 수 있어. 거의 다 왔다고. 목소리가 머릿속, 내 머릿속에서. 그럼 여기서 기다려. 치료제를 구한 다음 다시 올게. 약거리만 내가 해. 짓의 대가를 치르게. 아, 죽으면 안 돼. 우리 죽어야지. 우리 나쁜 놈이잖아. 건물 디자인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것 빼고. 유제이시 프린트, 하나된 하루 보내세요. 업그레이드 뭐 할까? 이건 얼마인가? 흑발탄을 발사하도록 추가합니다. 오우, 주어전경인가? 보고를 제거하세요. 가자. 아니? 샷건? 야, 오케이. 가자. 오, 이거 봐. 이거 혹시 그냥 이렇게 갤 수 있어? 아닌데. 이렇게? 아, 가자, 가자. 저기 없나?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근데 엄청, 얘들이 엄청 여기 엄청 많은데. 폭발. 어디 가게? 무슨 문 못 봤어? 아, 너무 무모한 방식이야. 그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더욱 위험하지. 이제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직전인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겠다고? 그리고 드디어 왔군. 기다렸다, 생존자. 비르 솔리타리아스. 말판 어딨지? 지랄 말고 해독제 어딨어? 단일을 살려야 돼! 물겼군. 널 지켜봤다. 너에 대한 파일이 다 있겠지. 넌 전혀 깨끗한 놈이 아니. 오히려 살기 위해선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이란 걸 항상 증명했지. 그러는 너희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즐기는 게 프로토콜이냐? 아니지, 제이코. 잘못 짚었어. 프로토콜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야. 인류의 운명은 저 밖에 있다. 저 우주는 이 나약한 몸에 너무나 위대하지. 이 연약한 껍데기에 갇혀 살 텐가? 진화는 운명이다. 받아들여야만 해.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증명할 가치가 있었다는 걸 내가 보여주지. 인류와 나의 알파 중 진정한 생존자가 누구이지? 가려보자. 버스인가? 이게 누구야? 죄수 호이야.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을까? 처음엔 무슨 저주가 내린 거라 생각했지. 근데 아니었어. 이게 선물이야. 소장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걸. 내 존재가 진리를 깨워주셨어. 어어. 너한테도 보여준마. 어. 나갈 수 있어? 오케이. 아까 봤던 그 탄창이 어디야? 우리 이제 널 누가 구해줄게. 와 갑자기 이렇게 소리 할 거야. 속임수야. 어디 한번 도망가봐. 내가 이겼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계정 알겠지. 이게 뭐야. 왜? 어어 어우. 네네네네 도망가자. 나이스. 이 덩치가 끝내. 오. 오케이. 도망가자 일단. 여기 무슨 아 거기 있어. 하하하하. 오. 잡았다. 어디야? 어. 가비. 가만히 나온 것이 아니지. 이건 좀 안 된대. 넌 여기 충분히 할 일이었어. 어, 네. 어어. 누가 따라온다. 누가 질 좀 하고 있어. 폭발 없어? Come on. 네, 그냥. 에이! 어렵소. 뭐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 폭발이 없어. 나이스. 나이스. 에이. 따라주세요. 에이, 어이없어.
도망가! 도망 못 갔어. 아이고. 이건 좀 어이없네. 이건 좀 어이없네. 그거 어디야? 오케이, 그거 어디야? 그거야. 아, 버스 선. 얘는 저보다 더 빨리 가요. 어렵소. 베이스피를요. 던질 거 어디야? 야, 야야야. 전 이건 그냥 거의 다 완전 떨어진 헬스로 시작해요. 그리고 제발. 컴온. 우리 좀 더 빨리 뛰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 왠지 안 돼요. 어디야? 폭발 다 써버렸어? 아, 제발! 작은 애들이 어려. 그래. 컴온. 컴온.
아 이거 힘들어 진짜. 세크빈님 안녕하세요. 아 아무것도 못 봤어! 이씨! 어디야? 아 아까워 아까워 거기도 진짜 리안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무기 바꾸는 거 대체 이 게임 왜 이래? 단약 필요하진 않아요. 바로 거기 있어! 전 도대체 이 게임 왜... 목이 안 바꿨어 Such a fucking joke. 우리 사업 시작하자마자 이미 헬스 거의 다 없어.
어딥 아 폭발 하나 더 있네. 단창, 단창 필요 없어. 이 씨발 게임. 아, 작은 일 다시 봐요. 금원 따라와. 아, 죽으라. 페이즈 2 없으면 좋겠어. 죽어. 그냥. 제발. 아, 제발. 기다려, 다니. 제발, 다니 지금. 이겼다고 생각하나? 페리스는 약해. 그냥 해쳐. 완전한 그릇이었지. 그 샘플은 수백 년간 이어져온 꿈을 실현할 열쇠다. 그건 실패가 아니야, 제이코. 진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건 내 아니, 거야. 아니, 내 생각이 달라. 이런, 지금 영웅 행세나 할 때가 아니지 않나? 샘플은 거기 두고 얌전히 떠나 탈출정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 그걸 타면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너도 나도 원하는 걸 얻는 거야. 말해봐, 제이콥. 원하는 게 뭐지? 말해주지. 내가 원하는 건 내 동생이 돌아오는 거야, 개자식아. 아, 용기는 가상하지만 이쯤 되면 알았겠지. 난 절대 지지 않는. 아니, 이번엔 다를걸? 제발. 치료해줘. 이런 낭비가 있나. 한 명을 살리자고 여기까지 왔다. 이걸로 우리를 막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로
프로토콜의 다음 단계가 진행되겠지. 너희는 시작됩니다. 잘 가라 나카무라. 그리고 제이콤비, 블랙아이언에서 보낸 시간이 즐거웠길 진심으로 바라. 가자! 이쪽으로 가면 탈출장이 있어! 아, 가자. 뛰어! 빨리! 빨리 나가. 지금 갑자기 우리 질 좋아할 수 있어. 아까는 우리 그냥 무슨 알매처럼 다녔는데 지금 갑자기 질주가 할 수 있어. 대암, 잘했다. 전송된 기억은 양쪽 모두한테 영향을 미쳤고, 그는 나에 대해, 나는 그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그는 그간 내가 찾고 있었던 증거를 나한테 남겨주었다. 그리고 내가 진실을 밝힐 수 있게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 자신이 초래한 고통에 대해 보상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속죄를 하고 싶었던 걸까? 어느 쪽이든 지금은 편해졌기를 바란다. 아이고. 어? 아직 살았어? 슈퍼맨이야? 제이콥, 탈출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원자로 도시 임시 안전 장치를 아, 아직 안 끝났어?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할 거야. 아, 아이.